말해봐요. 양 사장이 당신이랑 단둘이 할 중요한 얘기가 뭔지. 별말 아니다, 당신은 알 거 없다, 이런 소린 씨알도 안 먹히니까 말해봐요. 아니 쥐가 뭔데, 대체 무슨 얘긴데 마누라인 나를 보내놓고 둘만 얘기해야 된다는 게 뭔지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고요. 여보, 내가 당신 여보인 건 세상 사람이 다 아는 거고, 어?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요. 내가 어제 우리 어머니만 아니었으면, 응? 그 자리에 이렇게 순순히 안 나와요. 실은 그게 아군 방에 있나? 우리 어머니 타이밍 한번. 아 진짜 모자가 어쩌는 게 손발이 척척 맞아요. 그럼 어머니한텐 당신이 양윤희 씨 만난 거 모르시게 해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우리 동락당 대출 받은 거 다 들통 나니까. 알았죠? 네 어머니. 여행을요? 그래. 아범도 일자리 잡기 전에 바람 좀 쐬고 승혜도 이 일 그만둘 수 있게 승혜 데리고 아범이 여행 좀 다녀와.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이니. 그래서 미자도 내쫓으신 거예요? 눈에서 멀어지게 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하려고요. 아범, 내 말 듣고 있는 거야? 예. 생각해 볼게요. 근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못하게 할 권리까지 있는지. 그게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. 아범 혹시 아닐세. 늘 그랬듯이 난 이번에도 아범이 이 애미 말을 따라줄 거라고 믿네. 나가보게.